1분 튼튼 건강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동작은 요가나 운동 후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을 예방하는 누워서 비틀기 자세입니다. 평소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 자세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바닥에 일직선으로 누워줍니다. 두 팔은 양옆으로 열고 그대로 한쪽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무릎과 허벅지 위에 올려주세요.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서 세운 무릎 쪽으로 옮겨주시고요. 다음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숨을 따라서 무릎을 기울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부드럽게 함께 기울여줍니다. 배꼽은 조금 더 안으로 끌어당기고 호흡은 깊게 이어가시고요. 그대로 손을 사용해서 무릎을 살짝 당겨주셔도 좋지만 이때 어깨와 날개뼈 양쪽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